실체를 고발합니다. 오빠의 두 얼굴 아자아자 파이팅! 보고 싶고 버티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듣보잠 리포터 김기환 인사드립니다. 네. 아이고 이것도 좀 준비했거든요. 저랑 오빠랑 나이 차이가 8살 차이가 나거든요. 성인이 되면 되게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통금이 12시거든요. 오빠 때문에 이제 일찍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막 또 집에서는 위에는 막 군대 깔깔이 입고 밑에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네네네. 제 친구들이 이제 집에 온다고 하면 막 갑자기 멀끔하게 차려입고 어머나.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두 분? 예, 일단 뭐 근 5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, 대한민국도 최고의 프로그램 노래가 좋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. 왜요, 아침에 왜요? 또 사우나 일찍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. 사우나 무슨 그냥 집에서 샤워실에서 여전하구나. 아, 예. 아, 이 팀이 지난번에 1점 차이로 아, 네. 아쉽게 1승을 놓쳤어요. 예.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땠나요? 방송 나가고 나서? 일단은 뭐 비유를 하자면 거의 뭐 용광로였다. 아, 그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. 네, 그래서 놀랬던 거는 지금 오랫동안 그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이 그 깨깨어톡으로 연락이 많이 왔더라고요. 톡으로. 예. 네, 그다음에 이제 그 집 앞에 뭐 단골 세탁소나 뭐 음식점, 뭐 미용실 사장님이 봤다고. 아 근데 리포터를 하는구나 그때서야 아시더라고요. 방송을 보시고 나서 예예예. 그래서 저는 새삼 또 이 노래가 좋아의 파급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렇죠.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대단한 예. 프로그램이에요. 아, 지금 최고의 프로그램이죠.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좀 본인을 알리고 싶어하는 목적으로 나왔는데 네.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복도 엄청나게 늘었대요. 제일 중요한데 동생분이 보시기에 사실입니까? 일복이 많이 늘었어요? 네. 아 저는 뭐 큰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학교 다니면서 지냈는데 오빠 확실히 바빠진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막 방송 일도 확실히 많아지고 그리고 결혼식 축가나 뭐 사회 보러도 많이 가고 저는 이제 학교 때문에 주말만 이제 본가에 가는데 본가에 가도 얼굴 한번 못 본 적도 있을 정도로 바빠졌더라고요. 진짜요?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뭐 정확히 뭐 어떤 분들은 뭐 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확히 한 1.37배 정도 일이 좀 전부 다 좀 늘었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며칠 일했는데 며칠 일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알아듣잖아요. 일주일에 하루 빼고 다 일을 합니다 보통. 그럼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가 확 알아듣잖아요. 아 그렇네요. 그럼. 오빠가 일이 많아진 만큼 동생한테 떨어지는 용돈이라던가 이런 건 없어요? 있어요? 근데 원래 용돈 잘 안 줬는데 요즘 좀 여유가 되는지 좋은가 그러면? 잘 됐네. 그러면 또 좋아요. 네, 많이 좋네. 최고 오빠, 최고 네. 오빠. 어쨌든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을 더 왕성히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은 참 네.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하는 자세가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아. 지난번에도 와서 막 꽃가루 뿌리고 막 아, 꽃이 아니고 이면지였습니다. 아 이면지였습니까? 예, 이면지. 예. 꽃가루. 예, 예, 예. 어필 한번 더 해봐요. 오늘 한번 할래요?